와우. 와, 저희 오늘 단체로 처음 뵙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et's go, let's go. 사랑하는 미래 소녀. Let's go, let's go.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거 똑같이 빨리자. 하나, 둘, 셋. 호. 아, 손 안 빌었다. 빌었어. 아니야, 빌었어. 빌었잖아. 대박 나자. 대박 나자. 아이고. 같이 뭐? 귀여워, 초가. 너무 귀여워. 아직 케이크. 귀여워. 케이크. 안 없겠지? 케이크 굉장히 이뻐요. 네. 오, 맛있겠다. 여기가 디코레이션 같은 걸 예쁘죠? 잘해주죠. 예쁘냐? 안 보이면 말고. 디코레이션. 아, 크리스마스 같네. 맛있겠다. 1단계는 돌잔치. 여러분 이제 소리 너무 잘 들리죠? 네. 괜찮죠? 한번 제일 해볼까? 축하해. 뭐래? 어, 괜찮아, 괜찮아. 잘 들려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또 1주년이잖아요. 맞아요. 1주년 축하합니다. 벌써! 진짜. 약간 오늘 킬라 뮤비처럼 했죠, 오늘? 네, 맞아요. 아, 네. 그거다, 우리 프로필. 필름 순서 네. 순서대로 릴레이대로 네. 저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공개 순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VM 하고 있다. 맞아요. 어, 네. 네, 개인으로 하고 있다가 Everybody 시간이 네 굉장히 빨라요. 진짜 빨라. 진짜 빨라요. 30분은 진짜 빨라. 원래는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노들섬을 떴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에요. 형. 타임. 네 맞아요. 작년 딱 이맘때쯤에 노들섬에서 킬라를 추고 있었죠. 아, 킬라도 추고 원핑도 추고 위아프츠도 추고 그랬어. 그랬었죠. 굉장합니다. 시간이 정말. 근데 시간도 빨리 갔는데 네. 저희가 또 그 사이에 알차게 보냈어요. 엄청 빠른 빠르고 알찬 1년이었어. 정말 저희 미래소년은 365일 단 하루도 나우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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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도 저희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쵸? 그럴 거예요. 아직 나우라는 이름이 생긴 지는 1년이 안 됐지만 그렇지. 함께 해주신 326일 네. 오 대박인데요. 네. 오, 좀 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크게. 물렸어요. 326일 와 역시 그는 리더? 326일 네. 아, 시간 너무 빠르잖아. 그니까요. 맞아요. 저희가 또 1주년이니까 많은 이제 약간 이야기 토크 주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맞아요. 오늘 또 첫 무대를 저희가 노들섬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첫 산옥이 킬라였거든요. 맞아요. 다들 첫 산옥하고 첫 무대하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어때요? 저는 그 킬라 그 처음에 이제 네. 사복 입고 하잖아요. 그때도 엄청 떨렸는데 이제 인터뷰할 때도 너무 떨렸어요. 맞 우리 그거 또 우리 리허설 전날에 했어. 맞아 맞아. 전날에. 우리 리허설 전날에 했어. 어, 스케줄 하고 콘서트처럼. 밤에 맞아요. 맞아. 와 맞아. 추억이다. 몰래 지도세도 모르고 굉장히 떨렸어. 사실 리허설 날은 네. 뭐 괜찮았거든요. 맞아 나도. 아니 근데 당일날에 이제 그 무대에 이렇게 전선 볼 겸 이렇게 막 올라가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는 사실 굉장히 네. 정말 떨렸어요. 맞아,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걸렁 벌렁 그 숨 쉬는 약간 그것도 되게 호흡 패턴도 이상해질 정도로 막 진짜 너무 떨렸죠. 맞아요. 딸렸다. 참 신기했는데 그거 올라왔을 때 그 기사 같은 거 아. 미래성 연디양 맞아 날카로운 몸 아하 기사 선생님 보고 진짜 아 진짜 못생겼다 이러면서 아 그랬죠 웃겼죠. 근데 다 보니까 기사 사진이 되게 네. 저희 막 거의 이렇게 데뷔를 이렇게 막 처음 해본 거였잖아요. 저희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사 사진이 다 몸에 힘들어하고 맞아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멋있는 뭐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이거였지. 맞아요. 네? 아, 굉장히 그게 귀엽더라고. 아 그리고 나는 근데 그 기사 사진 볼 때 그런 게 너무 웃겨. 뭐요? 그 제목 짓으시는 게 너무 아. 아. 아니 나는 그 기사 볼 때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좋은 기사
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뭔가 약간 마음이 좋아. 네, 마음이 좋아요. 뭔가 따뜻해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전 그거 진짜 뿌듯했는데 그 시험이란 저 그거잖아요. 코러스 부분에서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아네 헤어 안무 거기서 그 미래소년 리안 씨요 완벽한 데칼코 완전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계속 못 잡는 둘이 아 완 맨날 못 잡았었잖아 아 원래 그거 잡는 거였는데 아예 안 잡기로 했잖아요 너무 좋았지 킬러 진짜 추억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잖아요 네 그 뭐야 뭐였죠 햄미니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직 아니에요. 나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저 이거 햄미니 기억하세요. 형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뭘 할 거냐. 예. 지금 1년 되돌아보면서 소감 한 마디씩. 네. 아. 그걸 해야 해요. 네. 소감. 어떤 분이 시야에 있는 미래 푸드티 없어?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미래 이거. 아니 시야가 더위를 많이 타요. 우리 시야가 더위를 많이 타.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 나 미래 푸드티 어디 가? 아예 더워서 그래. 더워서 시영이. 시영이 더워서 그랬잖아. 시영이. 맞아. 이 기모라 가지고 더위를 많이 타요. 형 미래 후티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거 있겠니? 왜 그래? 그래서 소감 어떤데요, 시영이? 네. 아 저는 소감 미래 후티 잃어버리니까 일단 이렇게 왜 자꾸 엉클해? 이렇게 1년이 지났다는 게 뭔가 피부로 안 느껴지고 피부로? 네. 피부로요? 네. 좀 좋은 단어 있게 우리 써봤어요. 아 네. 그래서 어디서 느껴져요, 그럼? 마음으로 느껴진 거야. 마음에서 느껴져서. 근데 원래면은 뇌로 느끼는 거긴 하죠. 네, 생각이 맞죠. 네. 그렇게 하죠. 아무튼 실감이 안 나고 네. 저희가 이렇게 365일을 함께 달렸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아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파이팅해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그 올해 이제 1주년을 기다리면서 느낀 건데 저희 1주년이 이제 봄에 거의 시작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거의 봄 봄과 비슷한 재학기. 네 계절인데 그래서 우리 또 나우랑 같이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또 세 번째 봄도 맞이하고 죽을 때까지 봄을 항상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래요. 우선 1주년 사실 나우 분들도 없어서 안 되는 그 기간이 이제 그런 1년이었지만 사실 우리 미래소년이 너무 고마웠고 1년 동안 아니 앞으로 이제 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고 너무 좋은 기억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멋있는 음악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멋있는 작품 많이 만들어 봅시다. 아, 좀 멋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 네, 우선 우리 미래소년 너무 멋있고요. 네, 저희 미래소년 너무 멋있고요.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고 저희 이제 앞으로 걸어갈 계란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계란이요? 아니 근데 왜 계란 얘기하면서 울라 그래요. 계란. 눈이 촉촉하네. 어? 눈이 촉촉해. 너 울려줘? 아니지. 방금 선택했어. 그 울리는 게 그 울리는 게 아니었어. 저는 어젯밤에 더 울었기 때문에. 아, 어젯밤에 울었어요? 울었어요? 어제 훌쩍훌쩍. 애기야? 아 맞다. 아 맞다. 어제 그 어제 그게 그거였구나. 어제 울었다. 그 침대에서도 울었죠. 어.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나 그래서 감기 걸린 줄 알았어. 다들 진짜 감동. 어제 편지 쓰면서 울었어. 애기다 애기. 아무튼 눈이 좀 추적해진 거. 공감 편지야. 아니 그래서 너 안 봤지. 아니 자 저 편지 안 봤지. 잘못했어. 아 잠깐. 아기는 잘못했어. 형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얘 위에서 얘 코 엄청 고였어 진짜 어제. 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미래소년 앞으로 많이 걸어갈 계단 많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느긋하게 빠르게 걸어갑시다. 네. 예스! 예스! 공격할 계란!
네. 에그? 느긋하게 빠르게 걸어갔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그래? 여유롭게 여유롭게 그러니까 느리게도 걷다가 빠르게도 걷다가 너 울고 싶어 지금? 일단 제가 한번 할게요. 유빈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그럼 잘 얘기해. 이렇게 미래소년 형들 이렇게 너무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좋은 형들 만나서 되게 편하게 1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얼굴 색깔 안 변했어요? 네? 조금 네. Dangerous. 앞으로 이제 더 함께할 날들 많으니까 나우분들도 그렇고 저희 형들도 그렇고 저희들 네.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야호. 그래 여러분 1년 동안 함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미래소년도 1년 동안 저희도 다 한 번씩 봐줘요. 시영이만 보지 말고 고생 많았어요. 미안 형도 봐줘야죠. 고생 많았어요 형. 뭐야 이거? 노든 패치요. 아 왜 그래요? 아니야 이거 다 친 줄 알았어. 왜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네.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목조개 나면 보통 뾰루지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 이거 오늘 다친 거 아니에요? 긁었어요. 여드름 긁었어. 네. 간지러웠어. 간지러웠어. 나의 수치. 그래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소년 미안입니다. 아, 네. 맞아요 미안 씨. 미안 씨입니다. 미안 씨. 예 저희가 일단 저희 그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행복합시다 저희. 그리고 멤버들 정말 고생 많았고 박시영 지금 눈이 좀 빨개지기 시작. 아 안타깝다. 근데 오늘 막 VM에서 시영이만 왔어. 나 그 귀여워서 말을 못했는데. 낯간지러워라고 말한 거예요? 나 그 귀여워서 말 못했는데. 아무튼 저희 대박 납시다. 대박 여자 미래서 대박 여자 파이팅. 진짜 네.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소감 얘기했죠 방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숙소 에피소드나 학생 때 에피소드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약간 찔러서 이게 좀 슬픈데 웃길 사실 보네. 아까 시영 뭐? 야 시영 그거 보여줘야 돼? 울어? 울어? 여기 운다. 여기 운다. 지금 웃긴 사실. 못 맞네. 시영이 웃는 거 또 보고 싶대요. 아, 네. 아, 저 아까 홀을 뺐어요. 귀여웠죠. 딱 보면서 와 진짜 귀엽다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그 편지 읽는 것까지 보다가 네. 잠깐 껐다가 다시 켰는데 갑자기 울고 있는 거.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알려준 거 갑자기 울고 있어. 아, 설마 시영이 울고 있는 거 아니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사실 샵에서 저희 걱정돼. 시영이 먼저 가고 이제 저희 샵에서 내 거 받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누구였지? 여기 두 명 중에 한 명이 야 얘 운다! 야 얘 운다! 맞아, 그래, 맞아 샵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 우리 보는 거. 야 엄청 야 얘 운다! 얘가 아 얘 운다! 얘가 막 손으로 주먹으로 입 막고 이러고 있는 울다가 끝날 것 같은데 울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 엄청 엄청 웃는데 우리 다 웃으면서 캡처하고 아니 귀여워서 귀여워 도중에 엽서를 보내는 거 아니 시영이가 너무 우니까 웃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시영이가 또 웃는 게 예쁘잖아. 뭐야 감성 척척 아기 토끼. 아빠 잘 나왔어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나우들이 저희한테 편지 써준 거 한번 읽어볼까요? 1주년이라고 이렇게. 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편지예요? 네 이게 편지.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이게 편지가 네, 한 자씩 다 저희가 읽는 거니까 네. 시영 씨 그 쪽부터 해서. 하나씩 읽고 넘기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야 다 한 명씩
끼고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게 작년 위버스 이벤트로 맞아. 팬분들이 아, 네, 미래 미래소년에게 써주신 미래 미래소년에게 아 우리가 쓴 거 아니 아니야 아니, 나 우리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생일 때나 읽으시죠. 용기 좋게도 너무 잘해서 주셨다. 이렇게 시작한 게 좋은 거? 닉네임도 읽어주셔야 돼요. 아 이거 네, 이거 읽으셔야 아, 돼요. 내가 미라 비에 세계에 인접한 이후 약 1년 동안 내 세계를 개몽 첫째로 당신의 데뷔 이후 잘하고 당신의 꿈을 달성하는 축하해 하지만 그가, 아, 그것은 아직 1년 되었습니다. 귀여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성공과 감사를 얻기를 바랍니다. 팬들은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고 항상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더 맑, 더 맑은 밝은 날의 환호 하트. 와. 어, 미래.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3월 24일. 오. 와. 미래 갔다 오셨네. 고맙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명씩 읽어도 되겠다. 그냥. 네. 네.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한 명씩. 그 얘기였네요. 그 얘기였어요. 좋아요. 네. 와우. 오, 와우. 이게 다 이렇게 한 거구나. 어 그러게요. 이렇게 다 나오네요. 표랑님. 1년 뒤에 미래소년은 신인상 당연히 받았겠지? 오. 오. 알고 있었네. 미래소년이었어. 미래소녀. 오 마이 갓. 예언가. Future girls.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마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 언제나 너희들의 노래는 나의 하루를 시작과 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1년 동안 우리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자. 난 언제나 우리 미래소년의 팬이야. 힘들 땐 기대줬으면 좋겠고 기쁠 땐 함께 기뻐하자. 오래오래 함께하자.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빛나는 가수 미래소년. 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PS 같은 거. 내일 또 이야기하러 올게.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좋은 밤이 되길 꿈에서 만나자. 울 미래소년. 와 감사합니다. 꿈에서 만나요. 이뻐 이뻐. 미래소년 오늘 꿈에서 만나길 우리 예언가님 갑니다. 네. 네. 어? 와. 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일본인이지만 D.99 나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아, 사연이 아니라 편지. 편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일본인이지만 번역기에 제사 한국어로 씁니다. 1년 후의 미래소년은 웃는 얼굴이 끊이지 않는 멋진 그룹인 채입니까? 네. 아 맞습니다. 팬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멋진 그룹이 되어가고 있나요? 예! 네. 분명하겠죠? 네. 저는 데뷔하기 전 멤버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 유명해지면 먼 존재가 되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준혁군, 리더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항상 웃는 얼굴로 수고하세요. 이게 변혁기라서 그러니까 더 힘내고 더 그랬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그리고 어우 몸매가 너무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완벽하답니다. 준혁 씨가 몸매가 좋아요. 어, 맞아. 이분이 키도 크고 보여주고 싶은데 있나요? 네. 헌칠한 키. 리안 군 위버스에서 답장 받은 거 브이라이브에서 코멘트 읽어준 거 정말 추억이에요. 정말 기뻤어. 추억. 일본인인데 한국어가 유창해서 대단하고 웃는 방법도 좋아요. 1년 후 앞으로도 그 건강한 웃음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도영군, 네. 비주얼 담당으로 정말로 멋있고 상냥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서 굉장히 인품 좋고 좋아요. 인품 좋고 인품. 1년 후는 팬도 많이 늘었을까? 대답해줘야죠. 많이 늘었어요. 아, 네. 많은 나와보세요. 상민군 매일매일 멋있고 귀여운 상민군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1년 후에도 많은 셀카를 올려줄까? 어, 끝났네. 대답해주세요. 올려줄 거야? 올리죠, 저는. 네. 귀여운 동표군. 네. 예전부터 계속 응원해왔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애교가 많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멋진 사람이에요. 1년 후에는 팬도 많아지고 더 귀여워질까? 오. 시영군. 시영군. 네. 사라지겠죠? 시영군은 눈이 크고 춤도 노래도 잘해서 완벽해.
노력가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유빈군. 유빈군은 막내이고 아기처럼 귀여워. 1년 후에는 조금 어른이 되었을까? 어른 되었어요? 아직까지 귀여운 애기예요. 귀여워. 지금은 오빠들이 엄청 떠들고 있을 때 유빈군은 혼자 평화롭게 조용히 있을 때가 아직 똑같네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미래소년에게 행복하라. 미래소년을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편지였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까볼게요. 네. 네. Let's go. 오. 와우. 왕관 달걀표 펭귄 왕관. 왕관님께서 헬로! 1년 후 미래는 새로운 K-POP의 역사를 만든 전설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들어가 세계에서 콘서트를 하고 팬도 미래가 접촉할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미래는 지금과 변함없이 밝고 즐거운 그룹에서 팬을 항상 소중히 생각해주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미래를 내도 변함없이 사랑 나는 병에 엎드려 있지만 그 무렵에는 나 미래가 꼭 만나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소년 모두 여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미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 와, 이분도까지. 이분도 외국인이셔서 그 번역기를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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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 오. 오호. 오, 카리나님. 오. Let's go. 안녕 미래. 내가 게시물을 쓴 이래로 시간이 지났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났어. 나는 그들이 데뷔 날짜를 발표했을 때 아직도 기억하고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그들의 노래 킬라를 듣고 싶었다.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래 난 한국어를 말할 수 없지만 이 노래는 말 그대로 언어를 배우게 만들었다. 지금이 2022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데뷔한 지 1년이 지났고 이 아름다운 팬덤에 합류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나는 우리가 길을 따라 발생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이 모든 긴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 위에 있습니다. 나는 도로가 쉬웠다고 말할 것이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기복을 통해왔고 우리는 그들을 극복했고 나는 우리가 서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래가 1년 전에 데뷔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역사를 만들고 그들의 노래로 기록을 깨고 온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너들 모두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1년 전에 우리는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 우리는 하나이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 뭔가 웅장해. 와. 와. 뭔가 웅장해. 웅장, 웅장. 네, 네, 뽑아주세요. 이거 비코인 줄 알았어. 과연? 누군가. 어머! 12월에 기정님께서. 안녕 미래야. 이미 1년이 지났습니까? 와우. 와우. 시간은 반드시 너무 빨리 나가. 여러분 모두를 아는 것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기억이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신인회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인정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년은 너무 길거나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나누는 순간이 당신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길 바랍니다. 더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날을 함께 보내자. 알았지? 언제나처럼 사랑해 미래야. 오늘 오랫동안 사랑 함께 합시다. 하트.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사인 해주시고요. 다음 편지는요? 비형 우편인.
자, 연습생 응? 응? 왜? 네, 연습생 때부터 응원하던 멤버들이 이제는 데뷔한 지 1년이나 된 아이돌이 되고 나는 그런 아이돌을 옆에서 1년간 지켜봐온 사람이 됐네.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구나. 앞으로 더 특별하고 많은 추억이 있겠지만 데뷔 후 이 1년 사이의 추억들은 다른 추억보다 더 특별하고 소중할 것 같아. 자, 소중한 추억 선물 고마워. 나도 팬으로서 소중한 추억 많이 선물할게. 약속.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소. 한번 뽑아보자. 네. 다음은? 와우. 와우. 야, 너 한국어 진짜 잘하긴 한다. 어? 그래요? 다음 거 그거. 사랑해요 하트. 사랑해요. To Future of 미래. 오. 이제는 오빠들이 콘서트라 팬미팅을 하고 있겠죠? 너무 기대돼요. 오빠 팬들의 환호랑 오빠들 노래 진짜 찰떡 궁합 아니에요? 열심히 오빠들 사랑할게요. 오빠들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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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짜라란 짠짠짠 짜라란 짠짠짠짠 오! 짱구님께서 짱구! 나와요! 2022년 3월 26일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작년 뮤뱅에서의 첫 공연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치킨? 그때 공연하는 걸 보니 그때 아 너무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공연하는 걸 보니 너무너무 기뻤어요. 당신의 놀라운 음악으로 다른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오, 저희도 무대가 항상 행복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뭔 소리예요? 저에게 행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자. 미래소년 너무 사랑해요. 썸네일 속 시영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세이님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는 치킨이에요? 네네. 표로롱님께서 오, 표로롱 1년 뒤 미래소년에게 네. 오늘도 편지를 쓰겠어요. 네. 1년 뒤는 동표랑 시영이가 고등학교 졸업이시군요. 네. 그리고 시영이는 성인이야. 오, 맞아. 어떻게 맞추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소년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한이 오빠, 준혁이, 도현이, 카엘이, 동표, 시영, 그리고 유빈이 아이돌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의 인생에 나타나줘서 1년 뒤 미래소년도 희망으로 저의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이거는 지금도 1년 후도 10년 후도 변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 1년 뒤 미래소년도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와, 렛츠고! 희망이 살 길. 헤헤. 오, 멋져. 준비하네. 헤헤. 하루나님께서 네. 데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 1년 후에는 세계 상황도 좋아져서 팬들과도 직접 소통도 하고 팬미팅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신인상을 좋겠다. 받고 큰 무대에서 무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매일 수고했어요. 매일 무리만 하지 말고 건강하세요. 앞으로 2년, 3년, 4년 후도 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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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미팅. 다음 둘 중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만. Yes or yes. 팬미팅. 조만간 미래코상 조만간 저희 하는 거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미래코상 에요. 할게요. 미래 미래코님 미래코님 미래코 1년 전 티저에서 미래소년에게 첫눈에 반했던 나 노. 1년 후도 똑같이 첫눈에 반하고 있는 나
항상 신선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직접 못 봐서 답답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 직접 만났을 때의 기쁨의 크기로 바뀌었어. 항상 선물만 받고 있으니까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저희는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Let's go. A year ago, I fell in love with Mirai in teaser at first sight. Wow! You English pretty well! Oh my god! Future boy, wait, keep going, please. Oh my god. Even after a year, I'm in love at first sight. Oh, wow. Every time I see you, I fall in love all over again. Oh, yeah. Thank you for always making me feel fresh. Oh. We are proud of Mirai, and you guys are also hope I love you. Wow. I just feel like a good start.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번역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한국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팀이잖아.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한국어로 한 게 이렇게 번역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You know English very well. Oh my god. Thank I hope to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My turn? 네, your turn. 방통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2021. 2021. 0324. 미소에게 보내는 편지 1일째. 2022년 3월 24일 미소들 안녕. 안녕. 나는 2021년에 사는 앙팡맨이라고 해. 오. 1년 전엔 아직 조금 어색한 사이지만 지금은 우리 많이 친해졌으려나? 1년 전 오늘은 데뷔 8일째야. 새싹 아기들인데 새싹. 지금쯤면 올 이쁜 꽃들이 만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와. 1년 전 오늘은 첫 쇼챔 무대를 멋지게 마치고 오더라. 슈퍼 루키. 루키. 괴물 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미래소년이라는 그룹은 온 세상 K-POP의 대명사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어. 우와. 해외 투어도 여기저기 다니고 빌보드도 코앞이라고 들었어. 우와. 항상 건강만 챙기면서 우리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 사랑해 많이. 사랑해. I love you. Thank you. 사랑합니다. 사랑해. 고맙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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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이에요. 막형. 평호님이에요. 평호님. 황자. 미래긴들 오픈코이에요.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있어요. 그렇네요. 1년 전에 너무너무 기다려왔던 데뷔날 킬라 뮤비 보면서 이유 없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떡해. 이유 없는 눈물은 없어요. 미래긴들 제 세상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늘 잿빛이던 제 마음이 미래긴 덕분에 좀 따스러워졌어요. 네, 오늘도 더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늘 함께해요. 근데 이 할미 1년째 궁금해하고 있어요. 킬라 전주에 나유권이 근데 그거 뭐야? 가사가 뭐예요? 제발 너무 궁금해요. 나유권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렇게. 근데 진짜 그거 뭐예요? 그럼 모르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유 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딸, 나는 이때까지 달려가니 그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니. 달려가니. 달려가미. 달려가미. 이건데 뭐? 달려가미. 라이언촌 선생님 이거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시... 이렇게 1년 전 나우 분들이 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1년 전 우리 나우들이 미래소년한테 쓴 편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 시간이 왔나봐요. 어떤 시간이요? Just 10 minute. 네가 아 이거 그것도 써 있었어. 그 저희가 단체 뭐죠? 네. 단체 그게 있잖아요. 부호가 네. 두 명이서 아 저희가 또 만들어서 아 일곱 명이서 어 어떻게 약간 그거 같아. 미래기는 전국 그거 처음에 그거 그러면 찬스가. 형이 저또 하면은 그거를 따라서 10 minute 할게요 저희가. 아 오케이 오케이. 모든 부담을 다니기. 귀엽게 리더의 무게. 귀엽게 해줘요. 대신에 그 음정은 형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귀엽게 해줘요. 재밌게. 진짜 just
엔딩이. 근데 이 소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 때렸을 때 그 나는 소리도? 짠거 아니야? 이거 기억해 줘요? 뭐야? 아, 네! 이거 한 소리잖아요. 한 거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해. 아, 어떻게 해요? 진짜로? Just set me.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진짜로요? 진짜요. 시작. 말했어? Just set me. 근데 말 같이 해줘야죠. 잠깐만. 말을 좀 해봐. Just set me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뭐야? 다같이.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Just set me. 아,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 나 지금 등이 짤짤했대. 그거 뭔지 알아? 깜짝 놀랐을 때 등 딱 하는 거? 지금 그 느낌이야. 놀랐어. 깜짝 놀랐어. 빰빰. 여기에 이제 텐미 달라면 10분 맞춘다고요? 아,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하나. 아, 하나씩 10분. 에이, 노잼. 하나씩 10분이야? 짜크짜크?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 저희가 텐민이 그 개개인 둘둘둘 이렇게 약속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다르게 약속을 지키려고 많은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약속이 조금은 이렇게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저 유빈이랑 약속 없을 거예요. 저는. 근데 아마 둘둘둘로 다 지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조금 이렇게 네,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죠. 스페셜 리믹스 빠바바바바. 조금 더 재밌게. 뽑아. 네, 그 10분을 아 일단. 네, 제가 시작할게요. 이거 딱 뽑고 시작하죠. 네, 뽑고 시작하면. 이게. 네, 뽑았어. 노래 시작. 자, 와 노래 진짜 저영이의 뭐 거의 숟가락이라 볼 수 있죠. 맨날 달고 사는 숟가락 달고 사나요? 흑풀 영감이 노래 왜요? 처음 킬라 노래 받았을 때 기분. 녹음이 가장 어렸던 노래 데모만 받았는데 벌써 좋았던 노래 데모만 받았을 때 좋았을 뿐인데 미래서 채택이 된 노래 미래서 형 노래를 하는 응가. 와우 파워 랩핑. 네, 그래서 처음 킬라 노래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 여기가 미래구나. 저 뭐야 동표군을 같이 들었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기억나세요? 아 그래요? 아 기억나요. 저희 다 같이 들었죠. 시골에서 그때. 아니 먼저 우리 세 명 먼저 들었죠. 아 세 명 아니야. 저도 있었는데. 세 명 아니었나? 아니 따로 들었어. 처음 있었는데. 안개주제로 10분. 킬라 들었으니까. 어쨌든 안개 아 저기 중에 하나요? 아니요 이거 하나로 10분. 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했어요. 벌써 지금 시간 흐르고 있어요. 지금 9분 1분이 남았어요. 빨리 한 번만. 어머가 그 뭐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 네 뭐예요? 그 노래 좋았어요. 노래 좋았나? 그때 그때 제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리안 형 말이 맞아요. 제가 그때 뒤늦게 시올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 저희가 뭐가 타이틀이 좋겠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맞아, 여러 곡 들었었는데 맞아, 맞아. 그때 위아프처랑 킬라 중에서 둘 다 너무 좋았었는데 맞아, 맞아, 저는 그때 맞아. 되게 아,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아 나는 그 킬라가 진짜 맞아. 아 맞네 시월에서 다시 들었네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맹업으로 데뷔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맹업? 근데 너무 좋았어. 이게 타이틀 후보다 진짜.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네. 와 이거 아 이거 굉장하다. 아니 그거 딱 들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킬라 데모를 듣기 전에 그 뭐 리안이 형하고 이렇게 멤버들한테 몇 명한테 나 꿈꿨는데 우리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제목이 두 글자였어 이랬거든. 아, 근데 맞아. 그러고 며칠 뒤에 킬라라는 곡을 우리한테 딱 들려준 거야. 아, 그리고 아, 그때 진짜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네요. 소름 끼칠게. 어머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노래 또 너무 좋잖아요. 또 저거 또 뭐였죠? 딱 듣자마자 좋았던 노래 그냥 딱 마블러스 죠. 아 나 저도 만성이 있죠. 아 마블러스 차 안에 정말 어우 그때 저는 진짜 그 차 안에서 샵 갔고 차 안에서 애들 3집 타이틀곡 나왔다. 오! 맞아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 약간 성대모사 하자면 얘들아 우리 지금 후보곡들 이렇게 들어왔거든. 들려줄게. 이제 들려줄게. 이거 어디 출연 안 된다. 몇 곡을 들었었는데 저희가 다 똑같이 아 세 번째로 그랬었어. 만장일 집. 그때 마블러스 세 번째로 들었거든요. 그때 막 네. 어디 스케줄 갈 때마다 형 마블러스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너 아니었잖아요. 핫쉐이크. 맞아요. 핫쉐이크. 이렇게. 이렇게 림마 브릿지. 멋있었어. 네버 에버 스탑 잇. Stop it again. Let's do it again. I'm my own. 와우. 스크래치도 원래 우리 카테스였잖아요. 맞아요. 아. You got it. 뭐지? I got a shot at it. 아 맞아. She take me down. 좀 더 들어봐.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 딱 데모를 듣고 아 노래 이 노래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스팽어. 저는 스플래시. 저 스플래시. 스플래시가 진짜 높았고. 너무 높아. 맞아 높았어. 스플래시가 어려워. 전 뱅업이 죽을 것이야. 목 가격 찢 찢어지기도 하고. 금복. 뱅업이 좀 많이 긁긴 했어. 금복으로야. 진짜 목으로. 약간 평소에 안 쓰는 그런 발성 노래라서. 맞죠. 되게 어려웠던 곡들 중에 하나다. 네.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지금 5분 다 남았네요? 뭐 여유롭네요. 네, 네, 또 뭐 있었지 않나? 좀 더 애프타이저 좀 먹어줄 뭐 있었죠 또? 그 또 어디 있어요? 그 그거? 우리 그러니까 노래를 아, 저희 좋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또 미래소년 노래 제일 좋았던 거 마블러스. 네, 아니 그 타이틀 제외 수록곡 중에서 이건 진짜 다 약간 거의 뭐 갈리지 않을까? 뭐 많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슈가도 너무 좋아. 아 슈가도 한번 받았어요. 난 슈가. 전 요즘 하이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빵빵빵 바라바라 빵빵 빵빵빵빵빵 바라바라빵. 아 노래 근데 수록곡 중에 내가 나 내 픽들이 너무 많아. 명곡이 너무 많아. 파이널 커트 좋아. 근데 내가 좋다는 곡 피아노 다 좋다 했었어. 우리 둘이 그 결이 맞나 봐. 스윗 드림 맞지? 아, 스윗 드림. 아, 스윗 드림 너무 좋아. 아, 비밀도 좋았고. 그리고 뉴데이도 너무 좋았고. 어. 지우스도 너무 좋았고. 다 좋은 거 같아. 다 좋아. 응. I know you want the swagger. Yeah. I don't know where I want. 근데 내 아직 모두 다. 슈가 처음에 받았을 때 진짜 그거 너무 좋았는데. 와, 맞아, 맞아. 처음에 진짜 너무 좋았어. 와. 나도 진짜 좋았어. 아니 너무 많이 나와. 아니 아니 누가 댓글 다시길래. 아 와우. You know you want this swagger. 빨리 나와. 돈 스탑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어. 진짜 멋있나지. 우리는 돈 스탑. 돈 스탑. 원팅도 좋아. 나의 원팅. 어. 생긴 소중한. 애니. 나 박시야. 이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빨리 설명해 주셨어야죠. 이어서라면서 하나당이라면서요. 어떻게 우리 빨리 뽑아 뽑아. 우리 엄청 빨리 해야 돼 지금. 아 지금 이거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빨리. 오케이. 뭐야? 2022년. 우리 이제 또 마마 가야죠. 마마 가고. 해야 축제. 해야 돼 대전. 케이팝 다 가고. 다 가. 멜론 뮤직 어워드, 아시안 뮤직 어워드. 모든 거 다 나가. 다음 거 뽑아. 다음 거. 빨리. 안무 이제 진짜 오랜 안무가 맞았어. 안무 이제 킬라 한번 맞아서 받았어. 처음 킬라 안무 받았어. 와 딱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짱이었어 킬라 안무. 날라가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아 근데 진짜 안무 진짜 뱅업이. 아 맞아 뱅업을 뺀거. 뱅업이 제일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또 그거 저는 그 뭐고 그거 어쨌든 좋았고 뭐 추수도 너무 좋았죠? 딸마 즐거웠던 안무 또 즐거웠던 원띵? 아 원띵 원띵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거 뭐 이어폰죠? 아 저 최근에 나우? 최근에 아 주스 아 주스 전 나우도 좋았어요. 주스 나우도 재밌었죠. 안무랑 연관된 거 마구 나고 치킨 무? 어? 예. 어 진짜 미안하다. 주스 할 때 너무 행복했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무대 할 때 진짜 행복했다. 너무 행복했어. 그 진짜 그냥 마음껏 웃을 수 있어. 맞아 맞아. 행복하게 장난 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몇 분 남았어? 다음 거 뽑아. 다음 거. 야 우리 시간 많다. 없네. 세 개나 남았어? 2023년 행복하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나요? 아 벌써 24살이네요. 24살이다. 아 24살이네. 유빈이 20살. 예. 왜 다 같이 이제 1월 1일에 술 한잔 잔하면서 내년이면 이게 필게요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다 성인이야. 내년부터는 이름 바꿀게요. 미래총각. 다음 거 뽑아. 다음 거. 다음 거. 네. 1년 몇 분 남았어? 1년을 돌아보면 1년을 돌아보면 우리 나우들한테
이제 또 한마디씩 네. 에브리데이 좋았다 항상 좋았대요. 아 잠깐 너무 성의 없잖아. 어, 나와분들과 함께해서 그럼 이거는 시간을 좀 맞춰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 일시 넘지. 아, 네. 아, 이 와중에 그래, 우리가 삼촌이라는 그렇잖아, 헤븐스타임. 네, 나 네, 저희가 힘들 때마다 이제 나와분들이 써주신 댓글이나 네. 그런 걸 보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힘이 얻어서 더욱더 저희가 할 거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진짜 너무 뜬금없는데 여기서 아까 삼촌이라고 했잖아요. 미래 삼촌 이렇게 했잖아요. 나 오늘 삼촌 소리 들었잖아. 오늘이요? 저희 이미 그때 한번 들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긴 한데 나는 그때는 솔직히 약간 부정했어. 아 뭐 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으면 키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는 아 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삼촌 아닌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나분들 그네 너무 재밌죠? 이렇게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이 형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아 죄송해요 저 어린이에요 이래서 장난쳤어. 근데 아니 너무 세게 타지 말고 조심히 타라고 해서 내가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사실 21살이에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래 어린이 아니네 어른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는데 자 저기 삼촌이 그네 타고 갔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그 같이 손잡고 있는 애기한테. 그래서 삼촌 그 애기가 좀 많이 어렸나요? 아 애기가 유모차 타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삼촌은 맞는데 아, 근데 조금 귀엽겠다. 약간 충격. 어. 괜찮아 우리 뭐 어떤 편의점 가면 오빠라고 불리자. 에이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나훈이한테 편지를 쓸 건데요. 네 많이 네, 지금 너무 써주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주제가 너무 확확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네. 죄송해요. 왔다 갔다. 넥스트는 뭐죠? 여기. 넥스트. 어 아니 아직 아, 아니 아니 집중을 근데 약간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주년 브이라이브인데. 그렇겠죠? 우는 거 아니에요? 웃는 거야. 아니 우는 거야. 감동 받아가지고. 아, 네, 어쨌든 우리 나훈분들 네. 1년 동안 저희. 함께 옆에서 같이 지켜봐주고 무대도 이렇게 맨날 지켜봐주고 우리 미래소년 노래도 많이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사랑해요. 네. 와. 파이팅. 네. 저희 미래소년 벌써 1주년이 왔고요. 우리 네. 나훈들 나 왜요? 괜찮아요? 나우분들 울지 마요. 괜찮아? 저희 나우분들 나우라는 이름이 생긴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또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우의 1주년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나우 항상 저희 1년 동안 365일 저희에게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 보내주셨잖아요. 저희도 얼른 차츰 계속해서 이제 나우에게 사랑 주면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나우가 주신 사랑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복합시다. 네. 와우. 행복. 아 정말 나우 여러분들 진짜 저는 갑자기 그 진짜 너무 대면 팬싸 아 대면 팬싸네 대면 팬싸도 그렇고 대면 공연을 했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이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비대면 공연 아 비대면이네. 대면 그 오프라인 공연. 오프라인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가려봅시다. Let's go! 사랑해. Let's go. 항상 이제 저희에게 많은 힘들이 돼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준혁이 형이 말했듯이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콘서트도 그렇고 팬미팅도 많이 하면 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봐서 하면 더 저희도 그렇고 나우분들도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코로나 빨리 잠잠해지길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잠잠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아까도 계속 말했는데 네. 계속 오랫동안 저희 곁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라서 사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저희 곁에 있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해외 팬분들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실제로 근데 계속 저희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더 많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조만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정말 그 저희가 뭐 어디서 제가 얘기해본 적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약간 스케줄 다니느라 되게 저희도 그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 그 딱 그거 공카나 뭐 그 공카 편지나 그냥 그 팬분들이 써주신 그 편지 같은 거 보면서 엄청 많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고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그 항상 힘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가 너무 그 더 열심히 노력하는 미래선이 될 테니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같이 행복합시다. 네, 아리가또 민나 아이씨.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시계 돌려, 시계 돌려, 시계 돌려. 이제 마지막 거. 자, 1분 51초 자, 마지막. 필드 게임. 숙소. 아 숙소. 처음 숙소 스트레스 현재라 생활 많이 달리는 게 멤버. 아 처음 숙소 딱 들어왔을 때랑 많이 바뀐 멤버. 아니, 아니 어제 저희가 뭐지? 네. 그 추억팔이 하다가 네. 그 어제 성민이가 보내준 11컷 만화 있잖아요. 아 11컷 만화? 아 그거 농구공? 그거 너무 몰라? 아 어제 컨터폰에 올린 사진이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맞아요. 사진 저희 현장 볼 수 있어요. 네, 저희 현장. 그 설명을 설명을 제 침대 옆에 이제 사물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물함을 이제 준혁이 형이랑 리안이 형이 이제 농구공으로 놀다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엎어진 거예요. 놀다 아니야, 그냥 리안이 형 혼자 놀고 있다. 그래서 다 엎어져서 그거를 이제 촬영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얘가 화장실 갔고요. 네. 화장실 가고 리안이 형이 혼자 놀고 있다가 그 시영이 사물함 팍 쳐가지고 박살이 났어 그냥. 네. 박살 나가지고 근데 내가 농구공 들고 있던 거야. 농구 내가 들고 있었어. 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러고 누명을 썼어. 나를 쳐다보는데 아니 이게 만약에 스프레이야? 이게 만약에 스프레이야? 그러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버린도 웃고 있으니까 시영이가 진짜 준혁인 줄 알고 근데 한 번 뭘 들고 있는 거야? 리코더 들고 있었다? 아니 그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 한 번 들고 그러니까 그래 헤어져 처음이었어 시영이의 웃긴 일 너무 많았어. 우리 그 숙소 하면은 사실 엽사도 너무 많았고 맞아.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웃음 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유빈이는 카라멜 먹으면서 자요. 환타도 먹을 뻔했다. 시영이는 탄습을 다 아이고 아 끝났다. 나중에 다시 웃긴다. 숙소 얘기는 본전도 못 뽑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그만 뽑혔던 거. 형 이거 아니죠? 형 이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응원법. 여러분 응원법 그거 1주년 이벤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오. 다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거. 네, 저희 두 눈으로 딱 볼 거란 말입니다. 기대. 어떻게? 야, 이거 약간 이렇게 하니까 월평 때 생각나지 않냐? 왜? 빨리 모니터. 그거 다 평까지 가져와. 월평 모니터. 그러네. 부끄러웠는데.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평가했다. 피드백 좋고. 저는 그런 일이 없어. 미안. 너무 흘려. 처음이네. 오, 나왔다. 오. 뭐야? 오. 베이징. 오. 지우 선배님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오. 네. 네. 소년. 오. 한 점도 못 키우죠. 키우나. 나오긴 들린다. 오. 와, 너무 고마워요, 나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드세요. 일라.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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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나 저런 데 가서 한복 입고 있고 싶어. 락앤롤! 오! 제스처 까지. 오! 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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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우린데? 어, 배안돼. 배안 오! 오! 까지. 까지였어. 와, 여기 이거 왔어. 꺼내! 깨워! 우와! 간접 콘서트 느낌. 간콘. 저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공방 한번 하자. 아 진짜 이제 빨리 하자. 이게 없어져가지고. 맞아. 이제 정말로 음악 방송에서도 야화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 진짜 콘서트 얼른 하고 싶으니까 정말. 애기라서 울 수도 있지. 콘서트 하면 더 크게 해줄게. 와, 뜨거워질 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콘서트 가고 싶다. 올해는 꼭 빨리 이게 좀 사그라져 가지고 많이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 해주세요. 와. 질러줄게. 오. 이게 빨리 좀 콘서트도 열고 콘서트에서 또 소리도 막 지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1주년이라고 축하 의미로 해서 이렇게 영상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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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아까 그 뭐지? 네. 숙소 에피소드 네. 있잖아요. 그거를 한두 개만 더 얘기해볼까요? 네. 뭔가 아쉬운 거 같아. 너무 갑자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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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재밌을 뻔했는데. 맞아. 숙소 에피소드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숙소 에피소드요? 네. 저한테 춤추다 걸린 것도. 춤 많이 추잖아. 근데 숙소에서 걸렸어. 아니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 거실에서. 거실에서 게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신발장 쪽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야. 저기서 소리 나가지고 갔어. 근데 우리 이제 숙소 거기 여기 거울 있잖아. 네. 근데 형 방 옆에 형 방 옆에 거울 있잖아. 근데 거기 누워가지고 형이 막
그러니까 요나 니디가 아니야. 아니 내가 그 친구랑 연습생활 하다가 그 방에서 상상만 했는데도 이렇게 웃기고 울어요. 아니 방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형통을 하고 있었어.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막 춤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쇼 형이 침대에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어?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 친구랑 연습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문을 딱 닫고 그리고 또 그 거울 밑에 조명이 있어. 그 조명에서 친구랑 연습통에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태어나서 엎드려서 춤춰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치고 이렇게 뒤를 딱 뭔가 뒤가 쎄했어. 뭔가의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딱 뒤고 옆에 뒤를 딱 봤는데 준영이 형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뭔 표정인지 알 것 같아. 저기 허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지만 내가 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뭔가 당황한 게 보이면 더 민망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언제 있었어? 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뭐야? 네.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좀 거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네. 상황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번에는 저희 이제 또 하고 있다가 문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누구야?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야? 이러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가지고 아 그냥 왔나 보다 하면서 한 10분 동안 안 가고 그냥 있었어. 네. 근데 또 갑자기 뒤에서 자는 거야. 부실 보시다? 어. 누구야?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갔지. 아 동편다 쇼형이 장난치다 보다 하면서 오늘 연락 갔는데 아 너무 무서워. 오늘 연락 갔는데 얘가 10분 동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 뒤집어서 있다가 패딩 덮고 있다가 나 오니까 갑자기 와! 이러는 거야. 근데 준영이 놀라는 게 너무 웃겨. 약간 그래서... 그 약간 준영이 놀랄 때 그 소리 나거든. 돼지 소리 난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진짜 그게 대박. 그 소리 들어봐야 돼요. 더 오바하는 소리 아 진짜로 형 쇼잉 건 재밌었거든. 쇼잉이 그냥 재밌었는데 정말이야. 약간 좀 사랑해 이런 소리가 재밌었어. 아니 근데 도현이 형 놀라는 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형 이렇게 놀랐지? 형도 형은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도현이 형 항상 막 어깨에 올라가면 어 깜짝 놀랐어. 너무 웃겨. 진짜 정말로예요. 또 재밌는 거 많죠. 없어요? 없어요? 말씀해줘. 근데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돼요. 진짜요? 벌써 됐어요? 오 마이 갓. 깜짝이야. 아이고 저희가 30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네. 여러분 아 그게 너무 아쉽다 진짜로. 네 이제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또 이렇게 1주년 또 같이 있어주고 또 아침부터 또 우리 V에 한 잔씩 하는 거 계속 늦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데이트잖아요. 네. 데이트 저희 또 민이 뭐 할 말 있나 봐요. 뭐야 뭐야. 아니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그만 해주세요. 저희가 순서대로 했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30분 동안 하는 게 너무 짧아가지고 네. 또 단체를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요. 거의 말 안 하셨잖아요. 진짜 대박이었다. 뜻깊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또 너무 함께해서 고맙고 이제 또 멤버십을 받아주고 맞아요. 맞아요. 나우 1기 네 나우 1기 분들이랑 진솔한 네. 대화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년이니까 원래 나우 1기가 아닌 나우 분들도 항상 저희 마음속에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감사해요. 거의 나우, 2기가 나오겠죠? 2기에도 많이 나우 네. 사랑해. 감사합니다. 어, 저희 캡처 타임 하트 캡처 타임 맞다. 네. 이렇게 단체니까. 네. 누구야? 시원 이거 이렇게. 어? 네? 이렇게 했죠? 아니 여기는 이렇게 만드는데? 몰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일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거 일어나겠는데? 야 너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우분들 1주년 예 진짜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순, 가까이서 순. 엄청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가까이서. 한국 팬미팅 할 때 되지 않았나? 근데 아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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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에 봐요.